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썰. 제목은 인프라를 포기해야 돈이 모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말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아니, 이 좋은 걸왜 포기해?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인프라 중요한 거고, 젊은 사람들이 인프라 좋아합니다. 인프라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프라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무조건 좋기만 한 것인지. 젊은 사람들은 인프라라는 것에 진지한 고찰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 중에 인프라 안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젊을수록 인프라를 더 집착하고 더 따집니다. 주변에 편의점이 얼마나 있냐? 커피 전문점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24시간 배달 음식점이 얼마나 있냐? 그리고 지하철역하고 얼마나 가깝냐? 중요하죠.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 중에 인프라가 좋은 곳에 나는 살고 있어서 난 만족하고 좋다. 이 얘기가 비틀으면 좋은 말 같지만 어느 순간 얘기가 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우리 인프라 같은 것들은 남자보다 여자분이 더 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도 사는 분도 있겠지만 여자분들이 많이 살아요. 사실 남자분들은 오피스텔 살고 싶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자취하신 분들은. 왜냐? 비싸거든요. 네, 비싸요. 아무래도 원룸보다 이제 자재가 더 좋은 거 쓰고 그런 팬트리나 이런 공간들이 다 확보가 더잘돼 있잖아요. 편의시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돈이 더 비싸요. 수도권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꽤 비쌀 겁니다. 한 일반 원룸보다 20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지금 보니까 와, 비싸네요. 진짜 비싸네. 제가 지금 잠깐 봤는데요. 놀랬습니다. 100 넘는 곳도 있네요. 제가 서울 검색해서 보고 있는데 월세가 100이 넘는 것도 있네요. 와,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근데 오피스텔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리비도 많이 들어요. 특히 냇난방 털어버리면 장난 아닙니다. 숨만 쉬어도 한 120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면 사기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오피스텔을 많이 사시더라고요. 소득이 많지 않아도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게 왜 하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프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젊은 사람이 돈을 모으려면 인프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인프라에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네, 인프라에. 왜 그러냐면 자, 1번. 젊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소득이 고만고만합니다. 물론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고만고만한 월급을 벌어요. 그럼 고만고만한 월급이 얼마냐? 자, 통계청에 나와 있는 중위소득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확한 거니까. 뭐, 한400 정도 벌면 전살수 있다고 봐요. 400 정도 벌면 근데 정말 대단한 거죠. 정말. 서울 가서 살면 돈 많이 벌것 같지만 지방보다 살짝 높은 정도? 엄청나게 높은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남자분들. 20세에서 25세. 아예. 20세에서 24세 중위소득은 192만원, 25세에서 29세 중위소득은 261만원이에요. 그럼 세금 떼면 230만원. 여자분들 중위소득 25세에서 29세 이 평균소득은 240만원이에요.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 저 나이대 25세에서 29세 100명을 세워놓고 그중에 50등, 네, 50등의 수치예요. 50등. 240이면 세금 떼면 215만 원 되겠죠? 216? 근데 이돈 벌어가지고 저 월세 내고 뭐 커피 사 먹고 밥사 먹고 인터넷 쇼핑하면 남는 게 없겠죠? 남는 게 없어요. 네, 세전입니다. 통계청에 나와 있는 건 세전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안 높죠. 물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대기업 다녀도 여러분 있잖아요. 대기업 다녀도 평달에 세금 떼면 한 300만 원 언저리에요.
300만 원짜리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보통 인프라가 좋다고 얘기하는 건 보통 자취할 때 얘기해요. 자취해서 살 때. 자취해서 산다는 건 뭡니까? 부모님하고 독립을 한다는 거죠. 독립했다는 얘기는 내가 월세를 부해서 나 산다는 거고. 근데 월세값 나간다는 거 아니야. 수도권도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사업을 한다거나 일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분을 제외하면 버는 게 고만고만해요. 제가 몇몇 분들한테 물어봤잖아요. 300 이상 버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후 300 이상 버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 서울에서 좀 그래도 돈도 모으면 살려고 하면 세후 300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0을 버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그런데 소득이 고만고만한데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걸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안 보이죠. 인프라를 다 누리게 되면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면 재테크는 물 건너 간 거예요. 나 오히려 지방에 사는 분들보다 이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저축을 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훨씬 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인프라를 다 쓰다 보니까,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리니 남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월세가 60, 서울이 지금 60이에요. 월세가 60. 그리고 이제, 관리비 같은 거 내고, 관리비 한 5만 원 내고, 65 잡고, 그리고 휴대폰 요금, 휴대폰 요금 7, 8만 원 나올 테니까, 그거 잡고, 전기세, 수도세 내면, 한 80에서 85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나가요. 그리고 교통비. 지하철 탄다고 해도, 왔다 갔다 탄다고 해도 한 10만 원 잡아야겠죠? 그 95. 근데 여기서 내가 배달 음식 먹어. 집에서 잘안해 먹어요. 그럼 배달로 때운다고 치면, 배달로 때우신 분들 평균 한60 나가더라고, 60. 많이 나가는 사람 100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밖에 나가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 어떻게 돼? 밥사 먹고 하면 밖에 나가서도 뭐 이제 뭐 취미생활 하면서 또돈쓸거 아니에요. 그만 20만 원 쓰고 그만 180 거기다가 뭐 인터넷 쇼핑 같은 걸로 뭐 사요. 물건 같은 거 사. 뭐 신발 사고 해. 그럼 2, 30만 원 쓰겠죠? 200만 원 넘어. 그러면 저축 어떻게 하죠? 돈 어떻게 모을까? 돈못 모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계산 때려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에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젊은 사람들이 저축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진짜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거야. 저축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프라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보니 조금만 불편해도 못 견뎌요. 뭐 배달 음식점이 없다거나 근처에 뭐 패스트푸드점이 없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주변에 조금만 멀어도 이거 자체를 못 견뎌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 이게 뭔가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에 딱 자리 잡다 보니까,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여기서 멀면 못 살아. 아니, 살아보기 전에 못 산다고 얘기해요. 원래 돈을 모으려면 간단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돈을 모으려면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불편하게 살아야 돈이 모입니다. 인프라에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극도로 편리함을 추구했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사회에서 편리함은 다 돈이에요. 수도권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인프라 때문에 먹고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야.
그 인프라를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24시간 배달 전문점이 많다는 건 24시간 배달 전문점에서 먹고 사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결국 내가 편리함을 추구하면 그게 다 돈이 되는 게 서울이에요. 그러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될까? 그 편리함하고 좀 거리를 둬야 돼. 좀 많이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 돈 안 먹고 사는 거고요. 당장 나는 인프라 포기 못하겠다. 나 이거 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냥 돈 안 먹고 사는 거고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관가는 게 있어. 내가 보니까 무조건 편한 게 좋은 거다. 무조건 가까운 곳이 있는 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그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싼 거예요. 당연히 돈 나갈 게 많은 거야. 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인데 누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인프라 같은 거 다 쓰다 보면 나중에 뭐 언제 더 좋은 집에 갈 겁니까? 뭐 내 집 마련이 뒷전이고 내 집 마련 못해. 어떻게 해 여러분, 돈이 안 모이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인프라에 익숙해지는 것보다 인프라에 익숙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인프라에 정말 필요한 것만 쓰고 그 외의 것들은 좀 기피하시는 게 앞으로 본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너무 젊은 사람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용납하지 않겠다. 가까운 거리에 뭐가 없으면 난 못 살겠다.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이런 거 너무 많이 따지는 것 같아. 버는 것은 적은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이 하려고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모으는 건데 자꾸 남 탓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원래 돈을 모으는 건 힘들어요. 가장 이기적인 마인드가 뭐냐 하면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돈 모으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대부분 돈을 모은 사람은 남들 하는 걸 다 포기하고 안 하고 살아서 돈이 모이는 건데. 그래서 좀 불편함 그리고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그걸 좀 습관으로 잡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건데 애초에 잘못된 거죠. 자기는 불편함 못 참는다. 그래서 나는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럼 돈 모으지 마세요.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나에게 돈 없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돈을 모을 거면 내가 인프라로 나가는 비용 중에 꽤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거를 꼭 써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결국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 가가지고 자취하면 돈을 모으려면 인프라를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인프라에 익숙해지면 내 미래는 없어요. 계속 그 답답한 좁디좁은 원룸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